전국의 청장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금식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침체 위기에 있는 교회 학교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업가들의 자립을 돕는 더브릿지 황진솔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대표들이 선교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국의 청장년들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한 전국 청장년 금식 대성회에선 수천여 명의 청장년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국 청년 부흥 대성회인 2016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와 성령 운동을 위해 힘썼던 전국 청장년 금식 대성회와 연합해 2박 3일간의 금식 성회로 치러졌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성회에는 이영훈 담임 목사를 비롯해 이재훈 목사와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땅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에게는 절망에 차 쾌락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많은 젊은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100만 실업자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절망에 차 많은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무장하여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 후 청장년들은 찬양과 경배, 기도를 드리며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금식에 참여하면서 지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을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다 같이서 하니까 어떠한 유혹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으니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금식에 이번에 정말 다 온전한 금식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대합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성회 기간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해 금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음 달 29일에는 전북 정읍에서 남부지역 청년들을 위한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벤트와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만으론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교회 학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주최한 포럼에서 일산은혜교회 이광화 목사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모을까에 집중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다며 교회 학교의 위기는 본보기가 사라진 데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일상 공동체로 일상이 이벤트와 축제여야 한다며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면 별도의 이벤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학교는 어머니의 신뢰 없인 살아남기 힘들다며 엄마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교회 학교 안에서 여성적인 돌봄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이벤트와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세계를 먼저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생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할 때 삶의 나눔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가 국내 미 공군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IS가 오산과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 기지의 위성 지도와 상세 좌표를 공개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 국민 한 명의 이름과 이메일, 집주소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만약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미군과 군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투표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한창 달아오르던 브렉시트 캠페인은 최근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던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이 피살되면서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브렉시트 찬성 진영이 근소한 차로 앞서왔으나 피살 사건 이후 잔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될 경우 국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영국계는 물론 유럽계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국계 자금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주식 36조 4,77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액 중 미국계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외부 개방을 놓고 재학생과 학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도서관 유료 회원들이 열람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도서관 개방은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도서관 일부를 지역주민과 졸업생 등 비재학생들에게 개방해왔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중부지방도 21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 종료 시점과 장마 기간 강수량을 예보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장마 기간 평균치가 32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장마는 다음 달 20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젊은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황진술 대표가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선진국과 빈민국의 상생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보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황 대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가지고 선진국과 빈민국의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더브릿지를 2013년에 창립했습니다. 황 대표는 개발도상국 기업가가 자립해 수익을 얻어야만 더브릿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투자와 기부가 혼합된 임팩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제 임팩트 기부는 투자와 기부가 혼합된 조금 특별한 기부예요. 기부는 그냥 만 원을 주는 거고 투자는 만 원을 줬을 때 예를 들어 12,000원의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 투자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 원을 개도국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자 없이 만 원만 돌려받는 그런 좀 특별한 형태, 그리고 그 돌려받은 금액은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재기부할 수 있는. 특히 더브릿지는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수료 없이 기부금 전액을 개발도상국 기업가들에게 전달하고 기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금된 금액에서 뭐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기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기부한 만 원이 개도국 어린이들한테 100% 다 가기 원하지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불편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기부 문화 자체가 아직 우리 안에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 대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진국과 빈민국, 개발도상국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대표들의 모임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실행위원회와 감독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회원국들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어온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는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홍콩, 인도 등 아시아 11개국 13개 감리교단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이 처한 대립과 갈등,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선교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아시아 교회들이 연대해 이슬람화에 적극 맞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감리교 대회 당시 창립된 상설기구로 창립 이후 2008년까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주도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지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노회로부터 목사직을 면직당한 것이 아니라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직을 면직당한 것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결의를 따르지 않아 목사직을 면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당시 평양노회 회의록에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 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킨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학계 내에서는 기존의 학설이 맞다는 견해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세이덴 교회가 6.25에 참전했던 미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참전용사를 비롯해 전사자, 실종자, 포로가족 등 74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9일 세이덴 교회에서 평화기원 예배를 드리고 국립서울현충원, 특전사령부, 평택이함대, 판문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세이덴 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호주, 터키, 태국 등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3,500여 명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26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개최합니다. 기독장병들의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부대 기독교 군종병들을 비롯해 기독장병과 군인 가족, 군무 후보생 등 약 15,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동석 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한국 기독교는 지난 시간 개화운동과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으로 국가건설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한성현 소속 교회들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성결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